자, 두 번째 썰은 그 네이트판 고민 사연인데요. 직장 생활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신입 4개월 차 괴롭습니다. 괴로울 때죠. 네. 자, 사회초년생 얘기인가 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 전 마음이 답답해서 몇자 적어보려 합니다. 요즘 퇴사 고민이 너무 절실해서 인생 선배님들 조언이 필요합니다. 모발이라 양해 부탁드릴게요. 저는 올해 만으로 23살이고 5월에 정식으로 취업해서 청년 체험 2년 신청해서 회사 다니고 있는 신입입니다. 작년에도 인턴 4개월 정도 하고 정직원 제의도 받았는데 아저씨들 틈에서 너무 괴로웠어요. 절 유난히 괴롭히던 부장 때문에 응급실도 가고 없던 잔병치레가 생겨서 제의 거절 후에 학교 막 학기 남은 거 채우려고 복학해서 마무리하고 얼마 전 코스모스 졸업도 했습니다. 이렇게 나름 열심히 살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일 머리도 있었고 꼼꼼했습니다. 지금은 처음 들어보는 회사명이지만 100인 이상 다니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강소기업, 메인 비즈 등 인증받은 비전이 있어 보이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하는 업무가 완전 처음이라 초반에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책도 많이 하고 잘해보자 하고 오기도 생겨서 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자꾸 실수 안 하려고 긴장을 하다 보니 그 긴장 속에 업무도 실수하게 되고 꾸중을 많이 듣는 요즘입니다. 크게 실수도 두번 하고 그 외에 짜잘한 것들요. 도미노처럼요. 그래서 요즘에 제 심정이 어떻냐면요. 회사 가려고 집에 나오는 순간부터 긴장이 엄청 되고 심지어 업무가 남아서 야근하는 그 순간에도 계속 긴장을 해요. 정말 신경 쇠약 걸린다는 말이 이해될 정도로요. 저 사람도 좋아해서 학교 친구 외에도 친목 모임 할 정도로 즐겁게 살았고 유머러스하고 활발하다고 많이 들었던 사람인데 회사만 가면 꿀먹은 벙어리 되고 말도 잘안 나와요. 업무적인 거면 열심히 하자, 일만 하자 하다 보니 표정도 굳고 제가 기분이 늘 나쁜 줄 아시는 팀원들 때문에 많이 답답합니다. 저도 친해지고 싶고 그런데 실수가 많으니 믿음도 안 가고 별로 친해지고 싶지도 않겠죠? 그래서 회의실에 면담식으로 지금까지 한네번 정도 불려가서 팀장님께 하시는 말씀이 너 아니어도 할 일도 많다. 다시 뽑아서 가르치면 된다. 너보다 늦게 들어온 애들도 있는데 왜 이리 뒤처지냐. 같은 사원이어도 너랑은 근속이스트가 다르다. 등등 갑질 아닌 갑질을 엄청 해서 속속감이 없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사수분들도 제 또래거나 아니면 30대 초반인데 제가 첫 후임이라 많이 답답하신가 봐요. 유독 저에게만 언성이 높아지고 비아냥대는 분들 때문에 속으로 사귀고 속으로 울었네요. 휴. 그동안 혼날 때는 제가 더 배워야 한다는 마음으로 혼났고 기분이 상하거나 의욕을 잃진 않았는데 오늘 이후로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냥 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취업하기도 힘든 현실에 제가 너무 배부른 고민을 하는 걸까요? 회사 조건은 수습 지나서 출근 9시부터 8시까지 세후 180 받습니다. 그냥 사무직이고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꼬였네. 많이 꼬였네요. 아니, 근데 4개월 정도 했는데 잘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직 일하시는 분들. 4개월이잖아. 아니면 잘 가르쳐주던가. 사연자분한테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강소기업 메인 비즈 인증받았다고 해서 비전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부업 직전에서도 받을 수 있는 게 강소기업이에요, 메인 비즈. 네. 부도 직전 막 엄으로 연명한 회사들도 저런 거 여러 개 달고 있어요. 저 껍데기만 봐서 비전 있어 보이는 회사는 아닙니다. 저거 받는다고 해서 뭐잘 나간 회사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이분이 버티는 게 낫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차라리 다른 데를 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세요? 나이 어리신 것 같은데. 사실 내가 봤을 때 그렇게 괜찮은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괜찮은 회사는. 세후 180이면 한 195네. 2400이네, 맞죠? 버티라고요? 아, 근데 이분이 참. 근데 버티면 우울증 걸릴 것 같은데? 우울증 걸릴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말까지, 이 말에 계속 할것 같은데요? 너 아니야도 할 일도 많다. 다시 뽑아서 가르치면 된다. 너, 이 말은 뭐냐 하면, 너 나가란 소리예요. 쉽게 얘기해서. 학심 나가 이거예요. 이거 돌려서 얘기하는 거야. 중소기업이니까 이게 회사가 나쁜 회사가 뭐냐면 중소기업은요 굉장히 스파르타를 가르쳐요 스파르타구로 근데 하나 애매한 거는 여기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청년 체험 2년 신청했기 때문에 이거 신청하면 만약에 나오게 되면 이거 이제 두번 다시 못 봤잖아. 이건 첫 회사 다닐 때. 저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이미 직원들이 약간 너님을 약간 가치 절하로 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직원들 자체가 이미 같이 절하고 있다. 약간 밑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봐봐, 그러니까 청년 체험을 해주는 회사 자체가 이게 정상적인 회사가 아닌가요? 이게 그게 중요해요. 내가 욕먹고도 왜 욕먹는지, 내가 몰라서 욕먹는 건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분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난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계속 뭔가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실히 안 생기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 뭔가 배우면서 뭔가 터득을 할 때, 내가 왜쓸수 있는지를 알고, 내 명백히 낼수 있는 거 알고, 보완할 수 있고 이렇게 차차차차 커나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나 뭔가 하는데 계속 실수해. 근데 답을 안 알려줘. 그러면서 계속 느리다 그래. 강인철님, 사무실이 뭐 어렵다고요? 어렵냐고요? 굉장히 꼰대 같으신 분 같은데? 저 사무실 출신인데?
일한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님한테 이렇게 하는 거는 회사 직원도 그렇고, 시스템이나 별로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약간 그런 회사라는 느낌이 들어요. 약간 그 중소기업이 보통 그렇거든요. 중소기업은요, 뭐 하나에서 열까지 교육을 시켜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방정원 바로 일시켜요. 바로 오자마자 일시킨다니까. 이게 중소랑 중견하고 대기업의 차이점은, 물론 대기업도 바로 일시킬 수 있겠지만 교육을 시키잖아요. 맞죠? 연수원에 가 교육시키고 나서 뭐 기초적인 것부터 가르쳐주고 공장 한번 견학하고 이런 거다 시키잖아요. 맞죠? 근데 얘네 그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하냐? 앉자마자 야 해봐. 바로 가져앉아줘요. 해보라고. 스파르탄 식으로. 근데 생각해봐. 요즘 친구들이 바로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집 많이 갖고 있어도. 모르는 것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근데 저렇게 한다는 거는, 님이 만약에 버텨도 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야. 버틴다고 한들 하더라도 이 상황이 절대로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게 이거예요. 맨날 하는 건 괜찮아요, 팀장님이. 야. 모르면 그렇게 얘기하죠. 정상적인 팀장이라고 하면 님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뭐 김이라고 하면 김씨 모르면 물어보고 어떻게든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리고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지 자꾸 이렇게 실수하면 어떡해. 본인이 실수하면 옆에 직원들 같이 힘들어진다는 거 몰라? 이제 4개 정도 됐으면 그래도 회사 돌아가는 기본적인 어떤 커리큘럼 알거 아니야. 우리가 알다시피 매우 바빠가지고 주변 사람 챙기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적극적으로 배워가지고 내걸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그리고 실수할 것 같으면 먼저 물어보든가, 귀찮아도. 자꾸 이게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불러갖고 하는 말이, 김씨, 너 아니어도 할 일도 많으니까, 다시 뽑아서 가르치면 되니까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딱 이런 느낌 아니야 지금. 아니 니보다 늦게 들어온 애들 또 있는, 이만큼 하는데 이 뭐라고 이렇게 늦게까지 하냐? 일하기 싫냐? 이거 아닙니까 지금? 딱 느낌 이거잖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내가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들어도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들었을 때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백수 기간 있고 없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한다는 것 자체가 기대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실수하는데 기대를 안 한다는 얘기야. 이 회사 자체가 별로, 그리고 근로 문화가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아니요. 중소기업은 달라. 중소기업이냐, 중소기업. 중소기업은요, 바로 가자마자 일시키는 데도 있어요. 첫날 가자마자, 서류 작성하라고 시키는 데도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가자마자 너할줄 알지? 해봐. 이렇게 얘기한 데도 있어요. 가져줄 테니까 해봐. 첫날부터 일하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랬어요. 중소기업은 그래요. 중소기업은 그렇다니까? 일단은 뭐 하는지 일단 뭐 살펴보고, 왜 이렇게, 간단한 것부터 해보고, 이게 아니라, 야, 해봐. 해놓고 못하면 뭐라카고. 이런 경우 많다니까? 지금 다니는 회사,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아니면, 잠깐만. 긴장하지 말고. 아, 근데 이분이 근데, 나 지금. 이분이 멘탈이 이미 너무 자존감이 바닥이 돼가지고, 이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잖아. 저거 어떻게 생각해요? 자, 본인이 생각해봤을 때, 더 이상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퇴사 후 이직을 권합니다. 대신에 그건 각오하셔야 돼요. 나오시면 저거 못 봤음. 두번 다시 못 받는 거. 청년 비용 저거. 청년 비용 내일 공제 저거 못 받는 거. 저거는 딱첫 입사할 때만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처음에 중소기업 입사할 때만 받을 수 있는 거지. 나오면 못 받는 거예요. 나오면. 아니면 그런 거일 수도 있어. 청년비용 때문에, 저 사람 청년비용 때문에 돈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회사에서 또안 좋게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저거 왜냐면 저거 신청하면 회사에서도 돈 나가는 거잖아, 맞죠? 파이어맨님 어서 반갑습니다. 이게 자신감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잖아, 맞죠? 이미 자존감 반복됐고. 나아질 수 있는 기미가 안 보이니까. 대신에, 다음에 회사 생활 하실 때는, 기죽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내가 하나만 얘기해 마실게. 이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인데. 학교에서 사교성이 좋은 거 하고, 성진 스님 후원 5,000원 감사합니다. 생방 잘 듣습니다. 오늘도 작게나마 후원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하덕 쏴! 파이어맨님. 그냥 못 넘어간다. 자, 직장에서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거는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 아니, 많은 거 바라는데 많아요. 많은 거 바라는 게 많아요. 조수 사무실 경험 안 해서 몰라요. 사연자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님이 원래 뭐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학교 다니고 그냥 편하게 사람들 만날 때그 얘기고요.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학교에서 만나는 거는 뭐 돈과 관련돼서 만나는 게 아니고, 직장은 돈 벌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이잖아. 돈 때문에 내가 다니는 거고, 돈 때문에 만나는 거잖아요. 내가 학교에서 뭐 나당빨이라도 해가지고 직장 가서 마당빨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진짜로. 그리고 회사에서 당신이 죄인이 아니니까 얼굴 피고 당당하게 다니세요. 저는 근데 지금 회사에선 답이 안 보인다 생각해 사실. 뭐 내가 도와드릴 게 별로 없어서 죄송하긴 한데 지금 회사에선 답이 안 보여요.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지금 회사에선. 그러니까 이미 회사 직원 사람들은 님한테 기회를 아예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냥 저러다가 나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거의 약간 느낌이 저러다가 지가 지쳐서 나가겠지 그렇게 마음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님한테 아예 일말의 어떤 뭐 동정이나 그런 거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말 하는 것 같아. 너 말고 아니 이미 일할 사람 있는데 그 사람 앞에서 너 말고 다할 사람 많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아니지 맞잖아요. 이 사람 일을 관두겠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맞죠? 일을 못 해가지고 하는 사람한테 너 말고도 할 사람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 팀장이 말할 말이 아니지. 회사 다니고 실수하면 욕먹는 건 당연한 거니까 욕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인이 아니에요. 못할 수도 있는 거지. 대신 못하면 피드백을 받는 건 당연한 거니까. 얼굴 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사교성이 좋다고 해서 멘탈이 강한 건 아니에요. 일적인 멘탈도 틀려. 그러니까 얼굴 피고 다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회사 다닌다고 친하게 지낼 필요도 없어요. 어쨌든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별로 답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그런 거예요. 오자마자 뭐 기초부터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시키는 거예요, 바로. 바로 시키고 그냥 스파르타식으로 적응하게 하는데 님이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님이 너무 실수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긴장을 많이 되는데 오히려 긴장을 풀어주긴커녕 이 직장 상사라는 사람이 아예 님한테 너무 좀 못을 박아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버틴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제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뭐 제가 얘기한 대로 따라하는 건 아니고 따라할지 안 할지 그 본인 선택이고요. 저는 이직하신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르게 얘기하자면 여기 별로 그렇게 대단한 회사라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뭐 시간이 해결해 준다. 버티면 나아지겠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버티면 나아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잘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운 내십시오. 화이팅! 자, 이상으로 고민사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